그래서 민준이가 오늘 뭐 하기로 했냐면은 시에 21이야? 아닌데? 22 맞지? 왜 근데 21이라고 그랬어? 아, 근데 왜 이제 또 있지? 22 맞죠? 네. 오케이. 민준이 22. 먼저 문장 카드 6개일 것 같은데, 6개 중에서 몇 개? 한 개를 하겠다? 한개 자신 있어? 그럼 공부 좀더 하고 와. 어? 두 개? 50점도 안 되는데, 그러면? 반도 안 되는데? 세 개, 딱 50점? 꼴랑? 50점 맞을 거야?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치면 50점 맞을 거야? 아, 50점 맞고 싶어? 꼭? 어? 50점 맞으면 엄마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아우, 우리 민준이 잘했네, 그러시겠지, 그치? 막 칭찬받고, 그치? 어, 맛있는 것도 막 사주시고, 그치? 그 맛있는 거의 이름이 뭔지 알아? 난 아는데. 꿀밤, 딱밤, 뭐 이런 거 있지. 되게 맛있겠다, 그치? 자, 네 개는 넘겨라. 자,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하고 싶으면. Gloves?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뭐래?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Yes, these are my gloves.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Are these your socks? 오케이, 들어볼까요? Are these your sock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socks? These your socks? 그랬죠?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다음 계속해서 팬츠? 반스 반스 그러잖아 우리가 어 팬츠야 팬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반스라고 부르는 거 그거는 콩글리시 한국 사람만 쓰는 영어고요 언더웨어라고 해야 돼 원래 그러니까 팬츠는 무슨 뜻이다 바지란 뜻이야 Are these your pant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했더니 아닌가 봐 내, 너의, 나의 바지가 아닌가 봐 그래서 No. No, it. And 그다음에 쳐다보면 뭐 답이 나와? 잘 들어.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이러네. 뭐라고요? They are her pants. 누가?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뭐라고요?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오케이, 그래도 다섯 개는 했네.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일단 gloves, socks, pant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gloves는 장갑이고, socks는 양말이고, 팬츠는 바지인데, 일단 얘들 다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가 같죠? 다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장갑 몇 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어? 두 개가 하나를 이루죠. 그래서 원래 장갑이란 단어는 glove인데 보통 쓸 때는 이렇게 s를 붙여 이름 시에 s 붙이면 뭐를 표현하는 거다? 여러 개를 표현하는 거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말로 복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설명하면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말 잘 안 써요. 여럿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양말도 둘이 한 쌍을 이루죠. 그래서 원래 양말이라는 단어는 뭔데? 싹인데 보통 쓸 때 뭐라고 한다? 싹스라고 S를 붙인단 말이야. 여럿의 형태로. 마찬가지 선생님 바지는 하나인데 바지 가랭이 몇 개야? 가랭이 한 개야? 보자. 인주리 바지 가랭이 한 개. 가랭이 두 개죠. 그래서 원래 바지는 팬 이거였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항상.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여럿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럿일 때 자 뭔가 한 개일 때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아니 이건 한 개란 뜻의 말이고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썼었지. What is that? It's a monkey.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okay, 저거 뭐냐 그랬더니 원숭이다 할 때 it is a monkey라 그러죠.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몇 개일 때 쓰는 거야? 한 개일 때 쓰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여러 개일 때는 it을 못 쓰고 뭘 쓰는 거 같아? day를 쓰고 있죠. 자, it하고 day의 공통점 뭐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I도 아니고 you도 아니다. 오케이? 민준이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뒤에 있는 예빈이는 she가 되는 거야. 서희도 she가 되는 거야. 근데 예빈이하고 서희를 한꺼번에 얘기할 때 뭐가 되는 거야? day가 되는 거야, day. 어디서 해요? 어? 뭐 있잖아. 저기 있고. 신부도. 저기 누가 쓰고 있어? 카. 새롭이 다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 자, 거의 다 끝났거든? 야, 너 비켜, 너다 했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한 개일 때 뭐라고? it이라고 아 it하고 데이 다 쓰는 거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한 개일 때 뭐라고? it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여럿일 땐 데이라고요. 그 아까 글러브스 여럿이라 했죠. 삭스 여럿이라 했죠. 팬츠 여럿이라 했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전부 다 뭐라 그래? they야 맞을 때는 yes they야 하다가 아닐 때는 뭐라 그래? no they aren't 라 그래도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미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this하고 that하고 비교했지. this하고 that의 공통점은 한 개라는 점이었어. 어? 근데 다른 점은 뭐였어요? 디스는 그렇지. 목소리 크다. 왜 뜻은 이것이고 뜻은 그것은 이시고요. 그러면 뭐 뜻이고 물론 뜻도 달라.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한계라고 그랬어?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디스라 그랬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한 개라며. 얘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아 이건 데이야. 데이는 한 개라 그랬어? 여럿이라 그랬어? 이거 둘 다 한 개인데 이 데이를 어떻게 데이로 바꿔 쓰나? 이시지. 얘도 이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도 이수로 바꿔 쓸 수 있지. 네? 근데 이것이란 뜻의 단어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내가 전부 얘기했어.
이것들도 있다 그랬지. 이것들이 뭐야? These라고 했죠. These. 그리고 내가 저것이 있으면 저것들도 있다 그랬지. Those. 오늘 하고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This하고 those,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은? 여러 개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se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y, those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할 거냐면은 얘에 대한 얘기할 거.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 선생님이? 시하고 her 하고 뭐가 달라요? 그녀는 그녀가 뭐뭐 했다 할 때 쓰는 거고 하다시 앞에 있는 거고 her는 무슨 뜻이다? 그녀의 라는 뜻으로. 자, 여기에 바지는 바지인데 나의 바지가 아니고 누구의 바지다? 그녀의 바지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유가 뭔지 알죠? 그거 너 입고 있는 거 누구 소유의 코트야? 뭐? 나의 코트다 이러지. 누구누구의 하는 말은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se your gloves? 이것들 여러 개니까 장갑이 두 개 있으니까 네 장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니까 Are these your gloves? 네 장갑이니 그랬는데 내 장갑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누구의 gloves? My gloves. 그래,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다. 너의 장갑이니 그랬더니 어 맞아 나의 장갑이야 이러죠. 됐습니까? 여기다 또 your 놓고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y는 these 대신 왔고 더 glove 대신 왔어. 더 gloves 대신 왔어. 대신 왔죠. 여럿이라 이제 데이로 봤죠. 얘 무슨 신데? 이름 신데 이렇게 S 붙으면 여럿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다 쳤죠? 맞아.